여러분, 안녕하세요. K-POP 쇼크 채널 김 기자입니다. 방탄단 비하 전국이 2024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드에서 동시에 후보에 올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는 속보가 전해져서 전 세계 방탄단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4월 8일 국내 언론들은 2024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즈의 각 부문 후보에 오른 아티스트들의 명단을 보도했습니다.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즈는 한국 최대의 스포츠 연예 신문인 일간 스포츠가 올해부터 새롭게 개최하는 음악 시상식입니다. 긴급 속보에 따르면 2024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즈의 각 부문 후보자들에 대한 글로벌 투표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4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즈에서 방탄단 비와 정국이 후보에 올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2024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즈는 K-POP 그룹, K-POP 솔로, 트로트 스타, 트로트 신인 등 주요 4개 부문이 있다고 하는데요. K-POP 솔로 부문에는 방탄단 비와 정국, 트로트 가수 임영웅, 그리고 아이유, 비비, 권은비 등이 후보에 올랐다고 한다. 2024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즈는 아시아 최대 시상식인 마마 어워즈를 연출한 한동철 감독이 지휘를 맡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방탄단 비하 정국이 2024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즈에서 동시에 같은 부문에 후보에 올라서 치열한 투표 경쟁을 펼치는 등 폭발적인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 채널 김 기자였습니다.